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생전 예수제 축하드립니다. 저는 의령 효도암 불자 권도현입니다. 시안수 올리겠습니다. 회보 천구의 나라 천지 우러러 삼라만상으로 어우러진 대한민국에 살면서 지난날 돌아보니 모두가 사랑이더라. 추세배의 주주음처럼 가슴 스며드는 모두가 사랑이더라. 봄날 멍을 터뜨리는 목련꽃처럼 모두가 사랑이더라. 여름밤 후두둑 떨어지는 별똥별처럼 모두가 사랑이더라. 겨울날 곱게 가슴에 쌓이는 눈꽃처럼 모두가 사랑이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부시도록 아름답기만 하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물겹도록 사랑스럽기만 하더라.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더라. 돌아보면 모두가 그리움이더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세월 지나니 사랑으로 남더라. 이제 오해의 돌팔매도 사랑으로 맞을 수 있더라.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 수 있는 것이 행복하기만 하더라. 삶의 길을 걷다가 만나는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더라. 사랑의 길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기만 하더라. 지난날 돌아보니 모두가 내 잘못이더라. 지난날 돌아보니 모두가 내 허물뿐이더라. 지난날 돌아보니 모두가 내 욕심이더라. 내가 진실로 낮아지고 내가 내 욕심을 온전히 버리니 세상에 사랑 못할 게 용서 못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부시도록 아름답기만 하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법도를 지키고 덕행을 실천하면서 부처님 제자가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하기만 하더라. 감사합니다. 건수시왕 사후 예배를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불의원, 개불부처님의 의원을 해서 모시는 선거가 되겠습니다. 자, 있나?
기원에 오시는 분들, 이제부터는 오늘 해도 오늘 모시기를 해서 지방당국 모든 불보사님을 비롯해서 또 불보사님을 모시고 오시고 거기에서 모시고 또 명구시와 저희 명당국의 명구시왕님을 모시고 오늘 이 사장님을 비롯한 이 모든 경인들을 모시고 오실 수 있도록 이제 계획하는 예술계를 일단 시작을 위하여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오늘 모시게 하고 참여를 좀 하시고 이렇게 저희 강단의 부진들을 보고 참여를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Thank you.
작법에 맞춤을 들어가야 되겠어요? 안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10년에 계속 일할 시간이 이루고 맞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줄을 서가지고 계속 미래거든요. 그런데 부처님 전에 일단 이렇게 제가 행복을 이렇게 부처님 전에 돈을 올리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전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 전에 정명에서 하는 것도 전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천면에 이렇게 와서 큰 거를 제재하든가 서서 그냥 담례를 하든가 그렇게 접근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스님한테 세분 절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경기 저쪽에 10대 대왕님한테 가서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연가정에는 이배하시고, 그 다음에 내려가시면서 오늘 법주님들 열심히 해준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법주하는 것도 울려주면 좋아해. 네, 그렇게 해서 정면에서 전하는 건 아닌데, 진심이 깊은 사람은 넣어가지고, 큰 놈도 당연히 오직 맞습니다요. 나의 공포를 해도 큰 놈으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Yeah.
Oh,
Oh.
Hey.
저희는 고지사들에게 헬스에서 또 방송을 올립니다. 봉동하라
청해 방식도 갈 겁니다. 명절 모시고 올려보라고. 자, 이제는 시방사국 모든 부처님을 비롯해서 시장부사님과 법명부원장, 무덕교황, 국방부사, 국대체조, 또 신장, 파천왕 이런 분들을 청해 방식입니다. 아, 신심 있는 부사님들은 가만히 다이아트가 아닙니까? 높아서 제가 올려도 부처님 때문에 이제 또 저를 제법하고 오늘 얘기하세요. 오면 공연 일리 목적 바로 서원
Oh,
그러니까 그거를 거짓말을 그래 하면은 지금은
그 거짓말 삼지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업계에다가 다 갖다 세운답니다. 세우면은 자기가 지은 업대로 다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큰절에 가보면은 시황절에 가보면은 각 대왕에 보면 거울을 딱 들고 있죠. 이 거울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거울에다가 다 제목을 드러내도록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그 제목이 드러나는 대로 북을, 보석을 가지고, 이제 북을 가려가지고 붙어다가 그, 이, 글로 종이에다가, 이제 종이로 말하니까 그 글로 쓰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준비 다 해놨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지금 이 십대왕을 보시고 가서 그 십대왕 앞에 가서 내가 과거생과 금생에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지은 바 업이 지중할지라도 오늘 이 애소제를 통해서 모든 업은 이 시간으로부터 전부 다 소멸다 해보고 좋은 일들은 하나하나의 억경들로부터도 찾아내가지고 이 염라대왕 억경들이 다 이 기록을 다 해가지고 어떻게 기록해서 그렇게 전해가지고 다음 생에나 다시 생사윤회하자고 금낙세계에 태어나실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생전애수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황청할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선임들만 이렇게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지자보살을 부르고 저 깃발을 들고 지님들하고 같이 돌아가지고 깃발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줍니다. 전해주면은 보살이 돌아온 보살님은 시황이 지장보살을 부르고 노랑보살님은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가지고 저 앞에 보면은 예, 자른 한잔 다 준비를 해놨어요. 자른 한잔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차를 올려놓고 절하고 잔다 맨손 안 하지 맨손 안 하지 절대 맨손 하면 안 돼. 그 돈 한 번 다 갖다 놓고 돈 한 번 갖다 놓고 절 딱 절 세 번 하고 그래 또 자리에 오도 안 걸립니다. 아시겠죠? 이거 이제 줄로 이래 쭉 서세요. 줄로 줄로 닦습니다. 줄로. 줄로 쭉 섭하면은 우리 시집들이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돌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여기에 호정시 문도의 스님들도 앞에서 같이 돌아주세요. 돌아주세요. 자, 소 이러고 나면은 부터 돕니다. 지금 다 깃발 갈라줄 테니까. 자, 줄로 한 줄 다 놔두세요. 줄로. 줄로 놔두세요. 그 스님들이 좀 줄 좀 세워주세요. 보전
Yeah.
Yeah.
장선유왕이 무동자 연기불 지길지식이 감재지 보사자 등윤각백을소등을 장군 산왕기왕 조선유왕 이무동야
연집을 지길 징지니 감제 직구 사자 등중 각병원 성병원 강화청자와 서양천하니 삼탄자 울랑시 봉예와비라 대강호 소풍배 소비교 불이기의 불기기와 대비해와 칠이여간 난사나경성인 성이등용 부지매미 재판관등용 부지매미 재기관등용 부지매미 재연관등용 부지매미 재지용 관전등용 부지매미 재사자등용 부지매미 재일체 근속 각백 근속 등용을 생불식이 향암을문 여관제 무연진계 개비연고아 성전용 가니만당 산상보 은암봉에 일실미실내하여 삼대지게 내주소을
우리가 돌아가셔서 받는 거, 다시 때 받는 거보다도 내가 지은 얼굴은 내가 아파서, 아, 내가 받기에도 우리가 애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중에 전화를 해가지고 선생님의 내 얼굴이나 피터를 아파서 내가 다가 드릴 수 있는 보가 그게 바로 그 다 그래. 우리 인터넷은 우리의 바람만 받으려고 보거나 경남을 낸 거 있고 부산을 낸 거 있고 또 하나를 낸 거 있고 5만 원이 다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영남계도 보면 각 보관 우리 대생들이 받는 거 안하고 통장 타고 그것을 받고 있는 거나 그것이 그때 보면 각 보관대로 다 주로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분들을 지금 내 빚 갚고 하는 걸 잘 보완해 주시다 하고 부탁하기 위해서 처음을 생각해 보십니다. 자, 이쪽에 보면 그 책을 들고 네 분이 나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 인생의 빚을 빚으려고 하는 하나하나 기록해야 된다고 계시다 보니 갚고만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체험입니다. 또 그래서 나와서 저희도 안 됐지. 자꾸 이제 저랑 다 해요. 뭐라고 그렇게 해서 다해. 저희도 하고 몰라야 됩니다. 그렇게 저희도 하고 다해야 혼자야. 저희도 하기 다 말을 앞으로 보고. 자, 모두 전합니다.
요